오늘장 공략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님, 대표님, 그리고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곽영훈 대표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저희가 진입을 했죠.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 2.3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 종목 리뷰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렸는데요. 뭐 전 고점 부근에서 조금 부딪힘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여전히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상승 추세 반전이 나온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한적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 상황이 좀 주목이 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과 기관들의 특히 52만 주 이상의 순매수 유입 합산해서 57만 2천 주의 순매수 유입이 대단히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때에 화물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실적을 보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뭐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또 진에어와 더불어서 아시아나항공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만 650원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손절가를 19,500원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변경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만 100원 정도 제가 손절가 제시를 변경해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 27,000원. 54억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리오프닝 종목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약간의 가격 전략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 손절가 19,500원 기존에서 21,100원까지 지금 설정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대한해운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1%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실적 수혜주면서 BDI에서 상승 수혜주죠. 네, 동종목은 뭐 해상 화물 운송을 하는 회사인 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도 뭐 코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우량하지 안전하게 장기 운송 계약 체결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고요. 혹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는 BDI인데 작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올해 2월 26일 날 1296까지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어제 이틀 전 가격을 보니까 2,589까지 여전히 1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장 공략주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곽영훈 대표님의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KCC 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3월 25일에 지금 인수위원회 부동산 팀에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도 관련된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얻고 최근에 그 중소형 건설주들의 흐름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에 뭐 지방 그 광역시 주택 관련해서 KCC 건설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뭐 건축 토목 분양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KCC 건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이 실적에 이제 기여됨에 따라서 추후에 마진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차트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한 5일 전이죠.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상승해 준 이후에 뭐 지금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 흐름은 이제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구간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손절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강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최근에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유입이 지난 한 달간 지속되고 있지만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급이 유입될 만한 환경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10,400원입니다. 목표가 12,000원 잡으시고요. 뭐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9,6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장 공략주 KCC 건설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조선일 대표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대표님. 네, 연결 상황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깔끔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의 공략주 한번 바로 공개를 볼까요? 예, 오늘 관심주는요,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건축업체형 수혜와 함께 원유 가격 상승 수혜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2016년 9월 레미콘 사업이 스핀오프 되면서 신설 기업으로 설립이 됐고, 현재는 비금융지주, 건축 자재 도소매 레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골재 채취 레미콘, 아스콘 제조를 하고 있는 보강산업, 홈센터는 레미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고요. HCI 대하에너지가 유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죠. 작년 한해 매출 비중을 보면은 레미콘 사업 쪽이 1,577억 원으로 49% 정도, 유류 도소매가 상당히 매출이 좋습니다. 1,431억 원에 44%, 상품 도소매가 5.6%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레저 부분이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레미콘 사업인 보강산업, HC 보강 레미콘, 홈센터 등이 실적이 좋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HCI 대하에너지, 바로 유류도소매를 하고 있는 이 자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국내 건설 투자 비용이 증가를 하고 정부의 SOC 예산 확대가 증가가 되면서, 거기다가 건축 자재 레미콘 수요 증가세, 유류 도매업 부분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인 1,440원으로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000원, 손절 라인은 1,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